진라면 먹어볼까? 매운 라면 땡기는 그날이 오늘이야. 한 봉지, 두 봉지, 세 봉지, 그리고 신김치와 후루룩 흰쌀밥도 말아버렸네. 사운드. 아, 진라면 매운맛 이렇게 맛있었나? 진짜 맛있는데요? 약간 뭐랄까, 옛날에 신라면 그런 느낌? 진짜 되게 적당히 매콤하면서 맛있어요. 김치랑 먹어볼까? 대만족, 진짜. 아니 그 오늘 라면이 엄청 먹고 싶은 거예요. 그래서 원래 보통 라면 끓여 먹을 때 하나나 두 개를 끓이는데 오늘 세 개를 끓였거든요. 세 개 끓이길 잘한 것 같아요. 아주 만족스러워. 이 마음의 여유가 있다니까요. 충분하게 넉넉히 먹을 수 있다는 마음의 안정감. 좀 전건 살짝 쌌어. 아 근데 김치가 신김치인데 너무 맛있어. 다음엔 꼭 집게를 가져와서 먹어야겠어. 젓가락질 하는 게 힘드네.
아니 어떻게 이 이거 뭐지? 이거 하나에 700원 정도 하잖아요, 진라면. 2,000원에 만족. 이건 진짜 라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같아. 되게 저렴한데 막 그 막 어 대박 너무 맛있어. 이 만족감 이게 진짜 라면 아니면 할 수 없는 것 같아. 한 공기만 말아볼까? 한 공기만? 대박! 딱 진짜 조금 살짝 돼서 살짝 굳은 그런 밥이 있었어요, 마침. 오히려 라면에 밥 말아먹는 건 이게 더 어울리는 것 같아. 이게 살짝 살짝 그 굳은 밥 소리가 또 되게 좋네. 평범하지 않잖아요. 진짜 맛있게 먹었다. 와 이거 대박 진짜 진짜밖에 안 나오네 말이. 와 대만족입니다. 아 잘 먹었다.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. 또 오늘 영상 어땠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더 좋은 영상이 만들어질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. 안녕.너구리 순한 맛? 너구리도 하나밖에 없네. 너구리 좀 사다 놓을까요? 괜찮아요? 아, 뭐 다시마를 더 넣는 거예요? 느끼하지 않을까요? 느끼해요? 아닌가요? 다시마 맛있잖아요. 아, 이 큰 걸 다 넣는다고요? 아, 요만큼? 와우, 역시 많이 먹어요. 아 냄새 장난 아니다. 야, 뭐 꼬들꼬들하게 해줘요? 평소처럼? 어 꼬들꼬들 국물도 조금. 됐다 형. 자 자, 맛있게 드세요. 아, 나도 그냥 라면 먹을까? 아, 없는데, 근데? 어, 사오지 뭐. 여보, 맛있게 먹고 있어요. 그럼 나도 라면 좀 사올게요. 먹느라 정신없어. 대답도 안 해. 안녕히 계세요. 네.